플러톤 장로교회 예배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9월 3일 교회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동행 실버 아카데미 가을 학기가 이번 주 화요일 개강합니다. 건강, 한의, 여행, 보험 등의 다양한 교양 강의와 새롭게 신설된 색소폰, 냅킨 공예반을 포함한 13개 클래스, 지금까지 학기 최다 인원인 94명의 학생 접수로 보다 풍성하게 돌아온 이번 가을 학기는 11월 28일까지 3개월간 진행됩니다. 실버 아카데미의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풍성한 은혜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부임 안내입니다. 플러톤 장로교회 여성 목회비 새가족 담당으로 이수양 전도사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이수양 전도사님을 통해 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길 소망합니다. 커피브레이크 성경공부가 이번 주 화요일 개강합니다. 이수양 전도사님께서 인도하시는 화요일 오전 10시 반과 금요일 오후 7시 여성반은 도서실에서, 박동식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금요일 오전 10시 반과 금요일 오후 7시 남성반은 캠퍼스 2 다목적실에서 진행되며, 교재는 요나서를 통해 만나는 복음 이야기, 요나서의 발견과 함께합니다. 커피브레이크의 접수는 오늘까지 1, 2부 예배 후 본당 앞마당에서 진행되니 플러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커피브레이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박동식 목사님과 이수양 전도사님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소그룹 성경공부 작은 목자의 삶이 다음 주일에 개강합니다. 교재 세퍼드 라이프를 통해 마태복음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단계별로 살펴보며 성경을 이해하는 작은 목자의 삶은 김시종 장로님께서 인도하시며, 매주일 오전 9시 30분에서 10시 45분까지 캠퍼스2 도서관 내에서 진행됩니다. 작은 목자의 삶에 대한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김시종 장로님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플러톤 장로교회에서는 성경 속 은혜와 감동을 찾아 떠나는 성지순례단을 모집합니다. 2024년 2월 19일부터 10박 11일간 진행될 이번 성지순례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갈릴리 등 예수님 생애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이스라엘과 웅장한 고대 유적과 광활한 광야가 함께하는 미지의 땅 요르단으로 떠납니다. 성지순례 신청서와 자세한 여행 스케줄은 본당 안내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신청 마감은 9월 마지막 주일인 24일까지 진행됩니다. 성지순례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최영애 권사님께 문의 바랍니다. 그 밖에 교회 소식입니다. 플러톤 성도님들의 물질과 기도의 후원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자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니제르 그레이스 아카데미 학생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레이스 아카데미 학생들과 결연 후원을 진행하고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개인 헌금함에 후원 학생의 편지가 도착해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선, 김경혜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성도님들께 떡을 대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현종의 권사님이 남편 현동호 장로님께서 8월 28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현동호 장로님의 장례 예배는 9월 9일 토요일 낮 12시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유가족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서로를 향해,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은혜 넘치는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